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0절에서 37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밤에 그 밤이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줄이 한번 읽으면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때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인자에 나타날 때에도 이렇게 도적과 같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 이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사실 원어의 뜻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가지려고 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소유욕을 쌓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습관 중에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자기를 보존한다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자. 매일 성경에서는 자기를 지키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어,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러면 많은 게 필요하죠. 내가 나를 지켜서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쌓는 거니까 그는 소유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가 생활 속에서 살아오던 삶의 습관,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어떤 엔조이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말씀도 들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습관이냐, 아니면 나의 소유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준비된 삶의 습관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롯의 부인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 얼만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긴가민가 할 정도로 흐릿해지는 삶의 습관의 욕망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습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많은 욕구들이, 욕망들이, 탐심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말씀이 나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내놓으면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아, 그래,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설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설마 하는 말씀으로 무시해 버릴 수 있던 환경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여인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그렇게 불타는지 보고 싶은 거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이러다. 여러분, 롯의 때, 그 다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비는 언제든지 내렸고 또 많이 내릴 때도 있고 적게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내리면 아, 좀 많이 내리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보존하고자 지키고자 자기 욕망, 자기를 위해서 소유욕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 지나고 난뒤 알죠. 사람들은 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정말 이상한데, 예, 어느 정도 한계가 차면 이거 정말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여러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지키려 하는 자, 잃는다. 여러분, 잃는다는 말은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원래는 이 살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어서 살아가게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잃는 자는 살인데,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자는, 잃는다는 것은 멸망에 관한 것이고, 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거니까, 육신적인 것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욕망적인 것은 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너희 세상적인 것, 너희 삶의 습관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 신앙적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쉽게 그렇게 금방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어떤 이름 말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들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뭘 얘기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 부활 그래, 그 소위 말해서 공중재림 뭐 이런 것 때문에 멸망 전에 멸망 뭐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이 먼저 있고 남겨진 사람들 있고 남겨진 사람 뭐 7년 환란을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왜냐?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있고 여기서 남겨지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나팔소리에 우리 앞에 봤자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전사가 임하면 여러분 자던 많은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그죠?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냥 제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택함 받은 자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님이 다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 주는 것이 주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 그럼 이 땅에서 먼저 공중재림 있고 밑에 있고 이런 의미보다는 이거는 멸망과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너의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은 지옥이죠.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한마디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와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그죠? 같이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면 말씀 앞절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남은 사람 있으면 그 남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이건 그냥 구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앞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가 그러하고 롯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그 앞절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은 영생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습관에 내 삶의 태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런 일이 어디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그런 일이 언제 또는 어디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데 듣는 바리새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이게 어느 한 지역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어느 한 지역에 일어나는 줄로 지금 잘못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간적인 내 입장에서만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너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어느 한 파트에서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어디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있기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절대로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사역은 인생의 삶의 전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있는 곳에는 여러분 독수가 당연하죠. 멸망하고 멸망한 데서는 거기서는 결국은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을 갖는 것만이 마지막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힘들지만 달려가야 됩니다. 길을 내가 어떻게 닦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쉬울 수도 있고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닦는 내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큼 닦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겪으면서 힘들어도 생명된 그 길을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 시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롯의 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 때문에 주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손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로 마치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또 믿음의 말인 것처럼 들려주며 또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이 어리석음 앞에서도 믿음의 분별력을 갖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주님이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